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407페이지의 법정지상권이죠. 자,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공부했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 공부했던 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죠.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가지고 전세권 했을 때 공부했고요. 오늘은 뭐냐면 저당권 실행구조.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시인 거죠.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또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 같았다면 저당권이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요. 성질 나와 있고 성립 요건에서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문제는 B번인데 8례인데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꼭 완성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지고 건물의 외관 등을 건물의 존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니은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 같았다면 실행할 때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디귿번 저당권 실행으로 토 디귿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성립 시기와 등기인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지는 순간 법정 지상권이니까 설정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법정 지상권의 내용은 일반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판례도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중도 기억하시면 되고 항상 잊지 말 것은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09페이지 나오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땅이 갑의 것인데 요 상태에서 먼저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요 토지 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를 경매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릴까요? 자,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땅 건물의 여전히 누굴 겁니까? 갑의 것이겠죠. 이때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를 않고요. 건물은 뭐 당해야 되는 거죠? 철거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원칙인 거예요. 자, 우리 법은 꼭 이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 싹 넣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저당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을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다 일괄해서 경매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저당권자입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뭐 받을 수 없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법점을 읽어볼게요. 자, 409페이지 상단에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설정자가 그 토지 건물을 축조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법정지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토지 대금에서는 뭐 받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자유롭게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괄 경매를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정에게 건물을 양도해서 현재 정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또 아니면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등을 취득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정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현재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 현재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1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채권자인 저당권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0페이지 박스 밑에 기역, 경매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자는 팔매자가 아니라 살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이렇게 한자를 쓰잖아요. 이게 매매거든요. 요 앞에는 뭐죠? 팔매, 뒤에는 살매. 여기서 경매할 때 매자는 살매입니다.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락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락인이 될수 있고요. 니은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요.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돈을 갚을 때가 안 됐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빚은 함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강제징용 그 배상금에 대해서 국가가 변제해주겠다. 국가가. 제3자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강제징용 피의자들이 변제받지 마라. 이렇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반대하면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제3취득자는 그 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첫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디귿번 해가지고 제3취득자가 만약에 변제하거나 경락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와 구제인데 구제 방법에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 없다. 이거 하나 주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배상 청구권이죠. 자, 이거 우리가 기한의 이익에서 이런 거 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따라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담보물을 보충해 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3자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저당권인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413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오는데 뭐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에요.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습니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361조가 나와 있죠. 저 읽어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거나 채권과 저당권 함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2. 저당권자도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따라서 저당권자로서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채무자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3.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반환 청구권은 없다. 답은 3번이죠. 4번. 저당권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권원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 용익물권은 그러면 용익물권이 저당권보다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겠죠.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지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특수 저당권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근저당권이 나옵니다. 자, 근저당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저당권은 99.999%가 뭐죠? 근저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일반 저당권은 딱한번본것 같아요. 다 뭐죠? 근저당입니다. 근데 근저당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근저당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개념이 다르다 정도거든요. 자, 415페이지 보시면 357조에 가지고 법조문이 나옵니다. 1항 보시면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래 채권이고요. 자, 의의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외상 거래, 뭐 프랜차이즈 뭐 계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냐면 근저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부종속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미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채권이 0원이죠?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이 뭐될수 있어요?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 설정될 수 있다? 부종속이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계속적 거래 과정에서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 변동되다가 채권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부종속이 완화되어 있는 거죠. 자,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라면 되는데 등기에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저당의 취지. 근저당임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 최고액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근저당 효력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이죠. 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도 지연배상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지연배상 굳이 1년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하지 않고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든 지연배상금도 기간에 상관없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근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은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금액이 뭐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이 채권에게 뭐가 돼요? 확정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에게 확정이 돼야 뭐할수 있는 거죠?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채권에게 확정이 되느냐? 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에게 확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매달 외상을 받고 갚고 이렇게 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죠. 근데 끝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종 남아있는 그 채권액이니까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재 보면 뭐 계속적 거래관계 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건 그냥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 아니면 경매를 청구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순간 채권액이 확정되고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뭐할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매를 청구한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도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 완납시라고 해서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줍니다. 왜요?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나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확정이 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확정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이 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담보되진 않아요.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요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 전환되니까 금액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정 후. 다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근저당권이 담보되는 채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거를 우리가 채권액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될수 없는 거예요? 담보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한 뭐는요?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이 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 근저당권의 변경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채무자, 채권자 다 변동을 볼수 있죠. 넘겨보시면 양도해가지고 근저당권도 기본적으로 일반 저당권과 같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만 따로 띄워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 근저당이 나오죠. 이 포괄 근저당이라는 건 여기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죠. 그러니까 외상 거래는 그런 것처럼 계속적 거래 관계 없이 그냥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담보 물건 우리가 포괄 근저당이고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포괄 근저당도 유효합니다. 끝입니다. 자, 419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 포함되죠? 이자는 채권 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물상 보증인은 채권 채무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설명드려야 되구나. 자, 지금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려고 해요. 돈을 갖고.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까지 갖고 말소를 청구해야 되냐면 전액을 다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냐? 채무자는.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 갚으면 되냐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은 1억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까지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는 않는다. 왜요? 채권액이 확정이 됐으니까.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어요. 취하되더라도 채권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는 점에 X고 그냥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또 있겠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물권법의 마지막으로 공동 저당을 공부할 거예요. 이 공동 저당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푸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잘못 보면 또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민법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그때 풀어야 된다는 거. 중간에 이 공동저당 같은 거 풀겠다가 잡고 있다가 시간 경과에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되 복잡하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저당 꼭 끝내고 물권법 끝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거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이러한 공동저당이 설정된다면 첫째,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채권자가. 다시 말해, 을은 A만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 채권자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을이 두 번째죠.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요 A의 경매 가격이 1억 원이고요. B의 경매 가격이 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을이 지금 A와 B를 동시에 경매,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받아야 될 돈이 1억 5천인데 3억이 나왔죠.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이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A에서는 얼마요? 5천만 원을 갖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니까 B에서는 얼마죠?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A, B가 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B가 병의 소유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예요. 이렇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결정된다는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고 어쩌란 말은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에게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B가 채무자 소유인 물상 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1억 대 2억, 5천 1억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인 A에서 1억 원을 선배당을 하고요. 얼마가 모자라죠? 부족액 5천 원이니까 B에서 먼저 5천만 원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여쭤보신다면 공동 저당에 대해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좀 잊지 마시고 계산하는 것도 쉬우니까 출제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시배당. 자, 이시배당을 선택했어요. 따로따로 경매에서 따로따로 배당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뭐가요? 전액. 자,
지금 A가 1억 원이고요. B가 2억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A만 먼저 경매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뭐죠? 다 가져간다. 전액을 배당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다. 후순위 권리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자고요. A 부동산에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A에서 3분의 1, 5천만 원만 가져가니까, 그죠? 동시배당하면 정은 나머지 돈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이 받을 돈이 얼마가 됩니까? 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를 차순위 권리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 법은 후순위 권리자를 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배당하면 빵원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동시배당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을 가지고 정은 비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할수 있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의 입장에서는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해주면 5천만을 A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요. 이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비부동산에서 5천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법의 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 고장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시하고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정이 이시배당해서 빵원이 되는 바람에 B에 대한 을의 공동저당권을 대위행사하려고 보니까 B가 병의 소유요. 물상보증의 소유라면 그때는 정은 대위할 수 없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잘안 내요. 근데 최근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인데, 세 번째, 공동 근저당이죠. 채권, 최고액이 감액이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을이 감액에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A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B 부동산에다가 뭐죠?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했고 A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둘다 얼마랄까요?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둘다 1억 5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얼마요? 1억 5천.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와 B에다가 공동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 얼마요? 1억 5천이라고 설정했어요. 근데 을이 이시배당을 해가지고 A 부동산에서 1억 원을 변제받았다면, 요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감액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비부동산 남은 공동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1억 5천이 아니라 1억으로 감액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 어차피 1억 5천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이시 배당을 한 경우에는 그 배당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에서
감액이 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동전단 끄시고요. 425페이지 오시면 특별법에 의한 저당이 나오는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보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물권법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약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